구견수는 가끔 이상한 질문을 해요. 만약에 말이야. 응? 나는 대학 가고 너 떨어지면 어떡하지? 붙을 거야 나도. 이대로라면 너 떨어질걸? 넌 나 대학 떨어질래 말하냐? 아니 만약에, 만약에라는 거잖아. 나는 대학 가고 너 재수하면 우리 어떡해? 일단은 안 떨어질 건데 만약에 떨어지면 너 대학 근처에서 재수할 거야. 그리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너 옆에서 공부할 거야. 내가 그렇게 좋아? 야, 왜 말 안 해? 야, 좀 덧스러워. 나만 하는 거 같았고. 내가 그렇게 좋냐고. 왜 이래? 야. 뭐라고? 만약에 말이야. 아무 때나 불쑥 말이죠. 또 뭐? 너가 나 몰래 미팅 나가면 어떡해? 그게 무슨 소리야. 내 미팅 왜 나가? 그럼 내가 너 몰래 미팅 나가면? 너 미팅 나가? 아니. 만약에. 만약에 말이야. 김지웅도 미인 붙일 거야. 걔가? 포기나. 미팅 나갈 시간 없게 내 딱 붙어 있을 거야. 나 진심인데? 너는 수업 5시에 끝나고 내가 다 알아. 꼼짝 말고 있어. 우리 어제 봤는데 또 봐? 야, 충. 너 나 진짜 엄청 좋아하나 봐. 야, 수업 시작한다. 그럼. 야. 만약에 말이야. 내가 이대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? 아이고. 오버하지 마. 너 열도 많이 내렸어. 아, 만약에. 만약에라는 거잖아. 내가 갑자기 이대로 이렇게 영원히. 어? 야,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구견수는 제가 고통받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. 에이, 다 나았어. 빨리 일어나서 죽 먹어. 그냥 그렇게라도 계속 듣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.